아버님이 권태기 한 번도 뭐. 어 맞아요. 그렇죠. 자기야 뭐 내가 그렇지.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데요 뭐. 아버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. 수홍이 아버님은 권태기가 없지. 무슨 권태기가 없어.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꼴보기 싫은 게. 집을 세 번 팔아잡혔대잖아. 무슨 권태기가 있겠어. 권태기가 있을 수가 없지. 내가. 이 어머니만 힘든 거야. 거기서 벌써 그냥 모든 걸 집을 세 번 팔았다는 거. 나는 우리 다섯 식구가 건강만 하면은 난 그걸로 나는 편안하게 생각해요. 우리 저 양반이 이제 그 실패하고 화가 나잖아요. 그러면은 저 얼굴 표정이 틀려. 그러면 내가 그러잖아. 걱정하지 말라고. 우리가 건강하면 되는 거라. 항상 건강하면 나는 항상 아플까 봐 걱정이지. 건강만 하면 우리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셔요. 왜요? 그 성격이 그 경상도 사람이 또 바닷가 아니에요. 그건 거시잖아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아버님 네. 소리 지르지 마세요. 이렇게 인생의 평생에 정말 든든한 가정의 버팀목이 돼주셨는데 이제라도 네. 절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. 아우 너무 감사해요. 아 왠지 우리 김희애 누님 말을 쓰면 아버지가 들을 것 같아요. 들을 것 같아요. 아니 들으셔야죠. 이런 어머님이 어디 계세요. 앞으로 절대 소리 질리시면 안 돼요. 종국이 아버님도요. 종국이 아버님도요. 아 잠깐만요. 아 잠깐만. 종국이 아버님한테 또 여기도 해달래. 종국이 아버님한테도 또. 네 종국 씨 아버님. 네. 안 됩니다. 너무 좋아. 이렇게 얼굴 뵈면 제가 가끔 이렇게 프로그램 뵈면은. 다 인상도 이렇게 웃는 얼굴이세요. 네. 유머러스 하시고 그래서 네. 그래서 그렇게 아드님들이 다 유명해지시고 잘 되셨다는 생각도 어른네 같지. 드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항시 밝은 얼굴들을 뵈면 아 나도 좀 저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 가끔 들었었거든요. 네. 네. 근데 어머님께 소리를 소리를 얼마나 치는지 일러야지.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그래도 네. 우리만은 못할 거예요. 어림도 없죠. 수홍 씨 아버님. 네,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. 네. 지금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약간 공익 광고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거 TV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또 두 분 다 이제 경상도 분들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톤이 톤이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경상도 분들이 그것도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요. 성격이 그냥 확해가지고 그러지 말래도 그래. 어머니 세게 하세요 그러면. 같이 소리 질러버려 그러면요. 그냥 같이. 요새는 같이 질러요 그냥.